라면 먹을게처럼. 안녕하세요, 오담비스입니다. 롯데에서 나온 코카콘인데요. 코카콘도 드디어 또 허니버터 맛이 나왔습니다. 다 따라해라. 다 따라해서.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혜택만 키워주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, 또 하나의 야심작 코카콘인데요. 일반 봉지도 있고요.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휴대해서 뭐 극장이나 건대서 먹기도 좋은데, 극장에서 들고 가면 뭐라고 안 그러나? 원래 뭐 들고 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47g에 270kcal이고요. 옥수수에, 허니버터 맛 시즈닝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마트에 가도 허니버터 맛 치킨도 생겼더라고요. 구입하려다가 말았는데, 아카시아 벌꿀을 달콤하게 발효버터로 부드럽게 뭐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뭐 영양성분 구성은 뭐 코카콘 허니버터 맛이고요. 보시고 영양성분 보시면 1회지 공량당 당류 2g, 나트륨 12%. 뭐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, 가격은 1200원이라고 슈퍼마켓에서 구입을 했는데요. 이런 통이 되어 있어서 먹고 나서 재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대 있는 냄새부터 맡아볼까요? 냄새는 허니버터 향이 살짝 납니다. 맛도 나네. 맛도 나는데, 맛이 뭐라 그럴까. 허니버터보다는 좀 살짝 단 느낌? 근데 그 뭐라고 할까, 그 기존의 그 코카콘의 그 맛은 있잖아요. 그 옥수수 맛, 옥수수 맛, 그 구수한 느낌, 그게 좀 별로 안 느껴지네요. 어떻게 보면 허니버터란다. 코카콘은 좀 단맛보다는 약간 좀 구수하고 짜지는 않지만 좀 담백한 그런 느낌이었는데, 아주 뭐 허니버터 흉내 내서 그냥 달게 만들어 버렸네요. 코카콘은 코카콘인데 코카콘이 아닌 코카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허니버터칩을 좋아하시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코카콘은 코카콘다워야 코카콘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허니버터가 하여튼 과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것 같은데,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